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워, 리본이야. 그러면 케이크에 초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때 스테디스웨이 컴백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뜰 때마다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너무 크게 아파가지고 좀 놀랐어. 맞지마! 되게 긴장하게 된다고. 이거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요. 오! 제가 여러분 풀어드릴 썰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른 시간에 한우 선물 세트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네 생일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보내주나 하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고마워요 이러면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한우 선물 세트? 아, 그거 게임이야. 게임을 친구한테 보내면 하트 같은 걸 더 받잖아요. 아, 어쩐지 너가 아까 그래서 고맙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너무 뭔가 킹받아가지고 그 게임 광고였던 어둠에 맞서 싸워라 추첨을 통해서 그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주는 그거였던 거예요. 진짜 생일 아침부터 너무 킹받았어. 근데 막 주변에서 뭐 갖고 싶어, 막 하영 언니랑 지현이도 저한테 너 진짜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딱히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아리 스킨. 아, 근데 왜 예쁘던데? 아리 스킨 50만원짜리 아리 스킨? 나쁘지 않아? 몇 년 전 발렌타인 영상? 그 갈색 후드 집업 입은 그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너희들 대장 놀리는 거 아니야. 난 대장이라고. 그냥 그거 보고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뭔가 데뷔 초때는 목소리 톤도 되게 막 뼈까지 높고 애교 부리고 이런 게 전혀 아무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그때 어린 시절에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모습도 저고 지금의 저도 저예요. 해달라고?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세요. 아, 발렌타인? 유튜브에 치면 나오려나? 어? 받았다! 뭐 하고 있어요? 어, 내 생각? 어, 내 생각 딱 하고 있었구나. 놔둔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런 날에 보지도 못하고. 바빠서 못 보고. 아,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죄송해요. 저 때와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못 보겠어요, 저는.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난 못 보겠어. 저 그 기분 나빠요도 기분 나빠요? 못 보겠어요. 유행어 메들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맞죠, 맞죠? 기분 나빠요. I know, I know. 야, 이 바보야. 무각, 무각 소리가 나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섹시한가요? 아니요. 진짜 어제 DM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문득 새삼 엄청 들었거든요. 우리 플로버분들이 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어주시고 그것들을 막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은
아, 내가 저때 저랬구나. 저때 예뻤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아, 일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새벽 감성적인 얘기를 오후 5시에 하려니 부끄럽구만.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